안녕하세요, 김가은입니다. 1월은 새롭게라는 말이 어울리는 달인데요. 같은 일상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다양한 책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사람과 돈이 따르는 센스 있는 3초 표현입니다. 이 책은 꽉 막힌 일상에 이별을 고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당신을 위해 말 한마디로 자신만의 매력을 발휘해 삶을 빛내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는 단 3초면 만들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건네는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는 표현도 담겨 있고 나와 상대에게 건네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법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오늘도 딴 생각에 빠진 당신에게입니다. 하루 종일 심심할 틈 없이 보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검색하며 정보를 모으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후회는 더 많이 밀려듭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정보 모으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느라 정작 실행할 시간이 없는 모순에 빠지는데요. 이 책은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서 나의 시간을 강탈하는 것들의 정체를 밝히고 집중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입니다. 저자는 끝없이 반복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은 의외로 너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인데요. 생각하기를 멈춘 뒤 어떤 과정을 통해 직관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간결하고 진실한 문체로 안내합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열리고 충만함이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고백하며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책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이처럼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베스트셀러는 긍정효과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20대의 힘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해야 할 세대가 불안하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인지행동요법과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자존감을 높이며 평안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책은 최첨단 연구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읽는 이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도구를 안내합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는 생각을 끄는 스위치가 필요해인데요. 연재 시작 1년 만에 5만 팔로워를 달성한 인스타툰의 작가 임프제 보라가 쓴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짚어내는 작가의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책에서 처음 선보이는 묵직하고 내밀한 글은 깊은 여운을 남겨 더욱 주목됩니다. 특히 생각이 많아 고민인 사람에게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으로 세상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는 우리 곁에 있는 행복의 빛부터 밝혀보길 바랍니다. 인간관계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이 부럽다.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기회도 많으니까.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편한 사람과 있어도 불편한 사람과 있어도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나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이다. 인간관계가 조금만 늘어나도 배가 불러서 움직이질 못하니 입맛이 까다로운 소식가라서 슬프다. 그런데 뭐 어쩌겠는가. 이렇게 태어난 걸. 이게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소식가의 운명도 나쁘지 않다. 좋게 생각하면 과식해서 탈이 날 일도 없고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질 일도 없으니 말이다. 생각이 많아 피곤한 당신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코코아 같은 책. 생각은 언제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돌부리처럼 삐죽 튀어나와 우리의 일상을 멈춘다. 시선을 빼앗아 마음을 흔들고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생각만 계속 되풀이하게 만든다. 이 책에서 임프제 보라는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행복을 밝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만가만 찾아갈 것.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것. 무심코 지나친 사소한 순간에도 행복을 발견할 것.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잘하고 있는지 불안할 때, 나만의 행복을 찾고 싶을 때 이 책을 권한다. 첫 번째 신작 도서는 식물의 신기한 진화입니다. 저자는 식물의 진화 과정을 부정확하지만 빠르게 진화할 것인가, 정확하지만 느리게 진화할 것인가의 구도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의 먹고 먹히는 진화 대결과 특정한 벌레를 꿀로 유도해서 수정 확률을 높이는 식물의 치밀한 전략, 인간과 공존을 택해서 그에 맞게 진화한 잡초의 이야기도 덧붙여지는데요. 생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가는 식물들의 놀라운 진화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재미를 안겨줄 겁니다. 두 번째 신작 도서는 오래된 책 읽기입니다. 역동적인 문장과 실험을 주저하지 않으며 한국 시단의 독보적인 영토를 구축해온 시인 김원은 이번 책을 통해 시간을 제법 보낸 책을 꺼내 유효한 의미들을 되짚어봅니다. 긴박하게 호출되는 시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책 속에 깃들어 있는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재해석하며 우리 앞에 꼭 필요한 질문들로 함께 나누는 현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신작 도서는 괴로운 밤 우린 춤을 추네입니다. 정진영의 소설집 괴로운 밤 우린 춤을 추네는 이름이 똑같은 대학 동기와 연인이 되었으나 경제적 무능 때문에 버림받은 남자가 그녀의 죽음을 통보받고 찾아간 장례식에서 고단하고 씁쓸한 삶의 조건을 되새기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만파식적과 처용가라는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고전 설화를 비롯한 다분야의 정보를 차용해 이야기의 결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서 작가의 필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입니다. 1월 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4.58%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추홀구청 세무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16일 화요일부터 1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 및 인터넷 위택스와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자동차세팀 880-4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분기 미추홀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미추홀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교육 내용은 메이크업, 정리수납 전문가 2급, 바리스타, 팝송 영어 등 33개 강좌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 평생학습관 728-6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수복문화회관에서 2024년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팀을 공개 모집합니다. 활동은 2024년 5월에서 12월 중 협의 후 결정되며 장소는 인천 수복문화회관 소극장 및 제1, 2전시실입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결과 발표는 2024년 2월 넷째 주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 수복문화회관 868-71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린이 안전 그림 그리기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주제는 안전사고 예방, 안전의 중요성 강조 등 안전입니다. 응모 기간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입니다. 응모 대상은 2012년에서 2017년에 출생한 전국의 모든 어린이입니다. 제출 방법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공모전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 게시물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안전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입니다. 집중 신고 분야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이며 안전신문고 앱에 집중신고 바로가기 및 퀵메뉴의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880-4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입니다. 집중 모금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연중 모금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참여 대상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며 지로, 간편결제, 가상계좌, 홈페이지, ARS 및 후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은 대상별 납부 권장 금액 내 자율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810-1315에서 1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입니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입니다. 가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 사고, 강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 13개 항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안내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심야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합니다. 벼룬누리약국은 주 7일, 테라스 파라문약국은 월요일, 대산프라자약국은 화요일, 성약국은 수요일, 송도제일약국은 목요일, 연수버들약국은 금요일에 운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의약물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됩니다. 5리터는 210원, 10리터는 390원, 20리터는 750원, 50리터는 1850원, 75리터는 27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만 인상되며 음식물 별도 처리용 봉투,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가격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인천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 운영 안내입니다. 남인천 우체국은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점심시간 휴무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주안우체국, 인천 숭이동 우체국, 인천 하객동 우체국의 점심 휴무 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이며 인천 문학동 우체국과 인천 지방법원 우체국의 점심 휴무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인천 우체국 서무팀장 453-0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 안내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대상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정은 20%, 2명 가정은 10%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추홀 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보조와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표준과정은 15만원, 전문과정은 12만원입니다. 전화신청과 온라인 접수 신청 가능하고요. 복지관 홈페이지 활동지원사 양성교육란에서 온라인 접수 클릭 후 작성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먼저 복지관 안내입니다. 인천거주 등록 시각장애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첨부 서류는 장애인 증명서 및 복지카드 등입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안내입니다. 인천거주 65세 이상 등록된 시각장애인 어르신만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차량 송영 서비스를 운행합니다. 이용 문의는 복지관은 876-3500 내선번호 5번 상담사례 지원팀이며 주간보호센터는 876-3500 내선번호 7번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876-3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든든한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금 및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후원하면 되며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237-01-0416-106입니다. 후원금과 후원 물품은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계비, 교육비 등 자립생활 지원 등에 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기획홍보팀 876-8500 내선번호 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위탁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B 남인천방송 고객서비스 안내입니다. NIB 남인천방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상담 접수 및 가입 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IB 남인천방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입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고용센터 032-460번에 47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에서 기타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항동 7가로, 급여는 연봉 3,60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2월 29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MNB에서 MD를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으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등원 SMP에서 제조단순 종사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으로,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유진기업에서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주안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3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스네이처에서 하수 폐수 처리장치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동춘동으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3일까지입니다.
대산산업에서 일반 영업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촌동으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4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창대 종합물류에서 하역 적재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항동 7가로 급여는 월급 250만 원에서 28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7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AOC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주안동으로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7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포나후렉스에서 공업기계 조립 검사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촌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8일까지입니다. 남동 스카이 장례식장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월급 24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8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서한안타민에서 건설자재 영업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2,90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8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우일 엔지니어링에서 내선 전기공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주안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업체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 032-460번에 47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에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230-1408, NIB뉴스 골뱅이 nibtv.co.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유익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